맛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안에 부추무침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좀 너무 마일드해. 고춧가루랑 식초, 다진 마늘 뭐 이런 게 좀 들어간 맛있을 것 같아요. 돼지국밥을 드세요. 하트! 하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하면 뭐예요? 성심당이죠? 성심당에 와가지고 빵들 먹으면서 성심당 빵 리뷰 한번 해보려고. 대전의 셀러브리티. 그건 아니고 대전의 자랑, 대전의 딸 혜자언니 모시고 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순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하셔서 소리를 키우세요. 죄송해요. 빵을 먹어볼 건데 일단 여기 또 파는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 딸기 쉐이크. 진짜 맛있다. 아니 그냥 딸기 쉐이크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거짓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원래 딸기 쉐이크는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는 쉐이크였고요. 제가 성심당 오늘 사러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첫 바다 먹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아니요. 제가 여기 뭐야? 껌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뭐야? 앞니를 임플란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탈착이 되는 짬니를 빼고 먹어야 이걸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주의를 주셔가지고. 근데 나 진짜 감동이야. 지금 이벨 각오하고 나랑 만나는 거야? 그럼요. 진짜로? 짜잔. 오늘 턴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일단 1차로 진짜 맛있겠다. 이게 또 유명하잖아요. 네. 잠봉베르? 네. 잠봉베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봉베르. 성심당에서 되게 유명한. 햄이 꽉 차 있어서 햄을 막 먹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솔직히 잠봉베르는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별로. 성심당의 명성에 비해서는 네. 햄맛이 너무 났던 것 같아서. 원래 근데 그게 잠봉베르의 맛. 별점 2개 드리겠습니다. 전국 잠봉베르 협회에서 지금 잠봉베르 아니고 햄이었어요. 햄. 그게 잠봉베르. 다음 메뉴는요, 튀김 소보로 중에서 본점에만 파는 치소. 크림 튀김 소보로. 크림 치소. 위에가 크림이고 밑에는 원래 치소에 들어가는 팥이고 겉에는 그냥 튀김 소보로처럼 그냥 튀겼습니다. 근데 뭔가 하얗게 달달한 게 이제 뿌려져 있어요. 짠! 먹어볼게요. 바삭바삭하다. 겉에 왜 웃어? 제가 시드 걸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왜요? 튀겼으니까요. 바삭바삭한데요? 크림은 카스테라 크림 같은 맛이네. 카스테라의 크림이 어디 있어요? 머스타드? 슈크림인데요? 여기 슈크림 같은데? 슈크림! 별점 3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채소가 맛있는 것 같아요. 아. 크림이 너무 미미해요. 아, 이거 보여주는 ASMR이구나. 네. 이게 뭐더라? 이게 주먹밥 튀김인가? 참치고로케 아니야? 아 이거 참치고로케. 니가 모르니. 한번 안에를 갈라서 확인해볼게요. 참치고로케 맞습니다. 참고! 자 한번 먹어볼까요? 오! 정면은 제발 한 번만 자르고 보여주면 안 돼요? 죄송한데 편집하시는 분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반면은 그냥 제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좀 보여주고. 참치가 네. 이렇게. 오케이. 참치 냄새가 납니다. 참치니까. 어? 맛있어. 일본 갔다 왔어요. 우맛. 왜? 그래. 맛있지. 우맛. 그래. 엄청 우맛. 참치 잘 먹은 것 같아요. 응, 참치 괜찮네 이거. 무슨 맛이냐면 참치. 별점 4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3개 정도? 3개? 네. 언니 마음에 들 만한 거 한번 가겠습니다. 햄치즈 크로와상입니다. 렛츠고!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류의 빵인데도 되게 맛있다. 1등이야. 1등? 응. 1등 할 만하다. 나도 거의 1, 2등 호각을 다투는 중. 별점 4점 드릴게요. 저는 별점 5점입니다. 와! 5점!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다음. 제가 고른 건데 그냥 버터빵? 뭐 그런 것 같아요. 버터크림빵? 네. 안에는 이런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메뉴님도 좀 드세요. 빵. 이렇게 안 드시고 계세요. 여기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 네네네. 저희가 만들고 있잖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그냥 버터 크림빵이네. 버터에다가 갈색 설탕 넣어가지고 한 거라 풍미가 조금 더 사는 느낌? 저처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오래전을 추억하며 먹을 수 있는 맛? 클래식한 맛이야. 저는 2점. 저는 4점입니다. 와. 근데 이게 취향이 갈릴 수. 맞아. 저는 이게 다 여기 성심당 다 맛있어. 제가 별점 주는 건 진짜 취향 점수예요. 저는 취향이 좀 확고한 편이라서 디저트 느낌 나는 빵 안 좋아하고 참치 막 이런 약간 반찬 느낌 나는 거죠. 그래서 딱 좋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김치 볶음빵. 그냥 밥을 드세요. 빵 말고. 대전에 국밥집 유명한 데도 많은데 굳이 성심당을 와가지고 김치 볶음빵. 김치만두 냄새. 그지? 맛있다! 김치만두빵 같아. 진짜 김치만두 같은 맛이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성심당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거를 꺼내서 햇반 달라고 해서 비벼두세요, 그냥. 아니, 김치만두를 드세요. 요거는 튀김 주먹밥. 진짜 밥이 나온 거야. 가지가지 한다, 이러면서. 맛있다. 어, 맛있다. 김치 볶음빵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전 별 4개. 맞아요. 저도 별 4개. 다음 빵. 왜 한숨 쉬셨어? 저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서. 아, 배불러 벌써? 네. 이 초코 러버들에게 유명한 카카오 순정이거든요. 우와. 저기 좀 가셔야 안 보여요. 대박. 신경치료한 이빨같이. 와, 신경치료한 이빨같이 생겼다. 한번 먹어볼까요? 죄송한데 단거를 네.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는 살짝 묻은 거. 진짜 묻은 거 아니에요? 제가 초코를 안 좋아해가지고. 죄송한데 방송 열심히 해주시겠어요? 이래놓고 대생일에 뭔 선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디너 무슨 모닝 이거 하잖아요. 맞아. 캐비어 모닝을 보고 싶다면서 저 비린내나는 거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캐비어를 선물해주고 언니 캐비어 모닝이야? 언니 오늘 캐비어 모닝이야? 이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아니 언니가 먹는 지금 걸로 지금 쫓기고 있어요 캐비어에. 근데 언니가 캐비어 비리됐잖아. 피드백 받아서 잔디한테는 송이버섯. 그럼 나한테 송이버섯을 주지. 아니 근데 나도 요리를 해먹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주고 안 그러면 배민 주거도 배민 상품권. 나 배민 좋아해. 아니야 아니야 언니 아니, 캐비어야. 아니 언니는 캐비어야. 마크 드민인 줄. 이거 초코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데 안에 생초콜릿 같은 게 들어있어요. 수제 초콜릿 이런 맛. 빵은 또 안 달아. 안 다니까 위에다가 이거 초코 한 번 더 씌워준 다음에 아몬드 묻혀가지고 더 고소하게 만들어. 근데 이거 빵이 안 달아도 금묵 자흑이라고 알죠? 전혀 몰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은 이게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별 두 개 드리겠습니다. 별 세 개 드리겠습니다. 크림치즈가 들어가. 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담백한 느낌이고 별 네 개. 산미가 있어서 좋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산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산미라는 표현 좋습니다. 김치를 먹고 싶어요. 제가 또 네. 케이크를 먹어도 김치랑 먹고 파스타도 김치랑 먹고 아니, 물 먹을 때도 김치를 먹는 사람인데. 잠깐만 케이크도 김치랑 먹어? 네. 무슨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뭐 whatever.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구마 케이크 고구마에다가 김치 먹지? 그 개념 확장시켜. 고구마 케이크에 김치 먹는 거 괜찮지? 케이크란 개념을 또 확장시켜. 생크림 케이크에 김치 먹는 거 나쁘지 않지. 튀김 소보로. 자 이게 또 성심당의 뭐야 베스트셀러. 아는 맛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별 3개 드릴게요. 빵옴 부추입니다. 판타롱 부추빵이에요. 판타롱 잊지 말아주세요. 대전 노잼인데 으쾌하게 한번 장명으로 유머 쳐봤는데 지금 왜 개무시하세요? 아니 이러니까 노잼 소리 듣는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대전 축제를 1년에 몇 개 하는지 아세요? 한 10개? 대전은 축제를 1년에 한 15 정도? 로스타 까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지? 파푸니카라고 있어요. 드래곤이 지네 땅 다 무너뜨리고 난리 나도 우리는 축제해야 되니까 빨리 우리한테 우리 지금 축제해야 돼요. 맞아. 빨리 보여주세요. 지금 대전이 거의 대푸니카예요. 축제에 미친 사람들 비가 아유. 오고 눈이 와고 한파가 와도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보도 안 해요. 우리만의 축제를 즐겨요. 너네 왜 와?
아니 우리들끼리 축제할 건데 너네 왜 하프니까네. 네. 하프니까는 홍보 안 하잖아. 홍보 안 해요. 아니 근데 왜 노잼도시? 아 다른 사람 모르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래서 노잼도시라는 소리를 듣는 건데 시장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노잼이라는 말을. 아니 우리 잘하는데 왜 그럴까? 노잼? 근데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노잼이라고 자꾸 까내는 거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나 재밌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알죠? 맞아 맞아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 호소인대잖아. 어 호소인 이게 유잼 호소도시 되겠는데 원래 재밌어요 그냥. 차 신호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빨간 코카콘 차 앞에다 놓고 도망가거든. 누가 뭐 그렇게 재밌고 다이나믹해요. 아프리카네 멋있는 도시예요 여기. 네. 부추빵입니다. 유잼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빵이랄까요? 맛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안에 부추 무침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좀 너무 마일드해. 고춧가루랑 식초, 다진 마늘 뭐 이런 게 좀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돼지국밥을 드세요. 다진 마늘이랑 부추랑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돼지국밥을 드세요. 그 유명한 데가 또 있는데 아, 진짜 먹고 싶다 돼지국밥. 거기 가면 또 조국장이 있어. 아, 저격장이 왜 있어? 참 웃긴 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양말을 벗어. 갑자기 양말을 벗고 야외에 있어? 들어가서 앉아. 예, 야외에요. 추운 겨울에 그 물이 따뜻하니까 다들 거기 앉아가지고 어르신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 아 정말? 조격으로 데이트를 해. 뭐야? 나 진짜 대전 알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아직 안 먹은 빵이 있긴 있는데 고문산 메아리 이게 또 진짜로 이게 진짜 맛있어요. 빵죽빵 성심당에서도 진짜 잘 나가서 매진이 진짜 빨리 뜨는 그 빵이고 유명한 빵이에요. 죄송한데 네 거짓된 사실은 고문산 메아리는 매진이 잘 안 됩니다. 대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많이 팔려서 진짜 많이 만들어놔요. 고문산 메아리로 줄을 세우면은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줄을 세울 수 있다고. 진짜? 아니 그냥 제가 지어냈어요 방금. 아 예. 진짜 배부르긴 한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드십시오. 어떻게 먹은 거예요? 그렇게요. 어? 맛있다. 근데 어?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뜯어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가 진짜 아주 극악 단점이 내일 되면은 개노맛대요. 에? 하루만? 얘가 습기를 먹으면 안 돼. 습기를 안 먹으면 상관없는데 습도가 좀 높아지면 빵 결이 없어지고 퍼석퍼석한 그런 식빵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맛있다. 대전 사람들은 다 빵자랄이냐고요? 대전 사람들이 빵자랄은 아닌데 대전에 빵집 어디를 들어가도 맛없는 빵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면 성심당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퇴사를 하시거나 해서 빵집을 차리거나 하시는 분들 많고 빵 축제에 보면은 빵집이 100개 가까이 오거든요. 아 그래? 그것도 선정해서 나오는 거라서 100개보다 훨씬 많아요. 어떤 게 맛있었어 언니? 지금 오늘 빵을 한 10종류 넘게 먹은 것 같은데 화이트 크림치즈 뭔가? 아 그거 맛있었어. 인정 인정. 저는 이거 김치 볶음빵. 오 진짜 맛있다. 많이 먹고 저 밥 안 사주고 가면 안 돼요. 이제 날 잘 안 해.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역시 성심당 빵집 중에 빵집은 성심당이 아닐런지 싶습니다. 오늘의 미라클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